자, 272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책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국권 강탈 이후에 일제는 식민지 통치의 최고 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그 이전엔 통감부였죠? 네. 을사조약 이후에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총독이 임명이 됩니다. 총독은 현역 육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된다. 즉, 군인 출신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또 군인 출신으로 임명되면서 이제 힘에 의한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조선 총독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총독의 지위는 굉장히 높죠? 일본 내에서도 천황 외에 그 누구한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왕이나 마찬가지로서 조선 안에 있는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권한, 입법, 사법, 행정에다가 군사권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조선 총독입니다. 그래서 총독부의 주요 관리는 당연히 대부분 일본인이고요. 그리고 한국인들로 구성된 곳이 있긴 합니다. 총독부의 직속 자문기관 중추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친일파로 구성된다라는 얘기 있는데요. 중추원이라는 기구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쓰셨던 그 기구 맞습니다. 독립협회 때 이야기 나왔던 중추원 관제 나왔던 의회 성격을 가졌던 기구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예, 그 중추원이 거의 이어지기 되긴 하는데 이게 성격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 기구는 목적이 뭐냐? 일제가 조선의 통치에 조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중추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문기관이라는 뜻, 물어본다라는 의미죠. 총독부가 이제 중추원에 물어봅니다. 야, 이번에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조선의 나름대로 중추원에서 조선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번에 이렇게 한 게 어떨까? 그럼 총독부는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네 의견은 이런 쪽이지만 난 이렇게 갈게. 무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제성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게다가 구성원 자체도 이래 친일파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한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분 족보를 찾다 보면 갑자기 좀 고조 할아버지께서 관직을 지내셨다라고 하면서 이런 관직명이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추원 의관. 중추원에 속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시기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추원 의관이 비슷한 시기에 두 가지예요. 독립협회 때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대한제국 시기에 존재했었던 중추원, 그리고 거기 속한 사람 중추원 의관은 그냥 조선 말기에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조상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 중추원 의관이라는 직함이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빼박 친일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추원 의관 비슷한 시기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아래 줄안친 부분 지방행정조직 개편했대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식민 통치를 위해서 지방행정조직도 개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역시나 1910년대를 상징하는 제도는 헌병경찰제도죠. 일단 통치정책 무단통치라고 표현합니다. 힘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 인간 이하로 취급합니다. 기본권들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헌병경찰제도의 내용, 헌병이 경찰 업무를 지휘하고 군인이 경찰 업무를 지휘하고 일반 경찰 업무에까지 관여하는 헌병경찰제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하는 군인들에 의한 통치를 갖다가 해버린다라는 것들, 무단통치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병경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 일명 즉결심판권 또는 범죄즉결례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아래 줄쳐놓은 부분이죠. 일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법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재량으로 즉결 처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권이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범죄 즉결례, 즉 즉결 처분권이라든지 그리고 태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땅 안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일본인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차별 대우하고 있는 점이죠. 다음 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하면서 표에다가는 필기를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갔을 텐데요. 선생님들이 칼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복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들, 선생님들이 칼을 찼다. 1910년대 시대 상황을 이야기할 때, 시험 문제 낼 때 자주 등장하는 보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때 시대 분위기로서 선생님들이 뭐 제복을 입고 칼을 찼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의 자유는 철저하게 박탈합니다. 거의 모든 신문 폐간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배웠었던 뭐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때 몽땅 다 폐간되고요. 그리고 정치단체, 학회들 모두 다 해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지요. 제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조선인들 머슴교육입니다. 너무 모르면은 시켜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간단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요. 일단은 일본어 위주로 교과목을 편성을 하고 민족교육 안 합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 대학교에 해당해요. 고등교육의 기회를 거의 부여하지 않고 주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기술교육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업연한 일본인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4년, 초등학교 4년밖에 안 다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국가가 운영한 학교가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족교육기관 쪽으로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만 역시 거기도 빠지지 않고 탄압합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게 되면서 사립학교의 수가 크게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러자 오히려 이제 이런 학교가 아니다, 하지만 교육은 한다라는 것들, 계량서당들이 등장합니다. 서당은 여러분들이 천자문 배우는 곳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천자문 배우던 곳에서 이제 계량서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민족교육이라든지 근족교육, 근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량서당에서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라면 전 세계 어디나도 둘째 가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이지요. 계량서당에서 민족교육을 받자 일제는 거기마저도 이제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당규칙이라는 걸 발표하고서 서당까지도 탄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상한 것만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립학교로 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자 사립학교를 탄압했던 거고요. 사립학교에서도 이상하게 가르친다. 사립학교 문 닫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원으로 간다. 그런 게 이제 서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 계량서당이 1910년대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지만 역시나 일제의 탄압을 받습니다. 아래 보시면 무단통치태제의 실상이 있지요. 태형 도구가 잠깐 보이기도 해요. 여기다 팔다리를 묶어놓고서 두들겨 팹니다. 갑오개혁 때 폐지됐었던 태형이 다시 부활했지요. 자, 다음 페이지 토지조사 사업 나오는데요. 토지조사 사업은 좀 내용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따로 시험 문제 출제가 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따로 좀 추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공식 명칭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합니다. 토지 소유자를 조사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그런 데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불렀니? 심지어 광무개혁 때도 한번 했었죠. 전국적으로 토지 주인 조사하는 거. 양전사업이라고 불렀죠.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라면은 양전사업은 주로 농지에 한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토지 소유권 자체가 농지 쪽에 한정돼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농지에 집중됐다면은 이거는 이제 모든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전 사업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 이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된 것들 기한부 신고제 원칙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정 기간을 주고서 토지 소유자로 하금 자진 신고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미신고 토지는 총독부가 몰수합니다. 그래서 단지 땅 주인만 조사하도록 했을 뿐인데 전체 국토의 상당수가 총독부 소유가 돼버리는 마법이 발생했던 사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선전합니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토지 제도를 확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권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신고 안 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기분 나빠서 신고 안 하는 사람들. 내 땅인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내 땅인데 왜 일본 놈들 니네들한테 신고를 하냐, 기분 나빠서 신고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 절차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면은 안 받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토지 소유의 특징, 공유지가 많지요. 마을 뒷산이라든가 또는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마을 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딱히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토지는 소유자가 없으므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 한다 라고 하면서 몰수해버립니다. 특히 이제 마을 뒷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마을 뒷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뭐 하면서 쓰니? 거기서 나무해가지고 난방과 그리고 취사연료로 사용을 하죠. 밥 지을 때 연료로 쓰죠. 그거 자체가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따로 안 나온 게 아닌다. 아래쪽에 이제 따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좀 따로 보겠습니다. 자,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책에는 도지권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경작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경작권이란 소작농들한테 인정되는 권리로서 특정한 땅을 계속해서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사실 지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약자인 소작농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지주는 자기 땅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구한테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그건 지주 마음이다 라는 식으로 바꾼 것이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1차적으로는 지주의 갑질이 강화됩니다. 사실 지주가 강자죠. 소작농들은 약자입니다. 근데 국가가 소작농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지주가 슈퍼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지고 온 피해는요, 소작료가 증가합니다. 보통 이제 소작료, 땅을 빌린 대가로 지주한테 지불하는 것들이 수확량의 절반 정도였었죠. 수확량의 80%까지 늘어납니다. 농사지어서 100가마 수확하면 80가마를 지주가 가져가 버립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관청에 갑니다. 관청에 가서 따져요. 우리 지주가 이상한 짓 한다. 너무 악덕 지주다 그러면은 관청에서 이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주들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 소작료 80%대 농민들이 싫다라고 하면은 야, 알았어. 그럼 너 내 땅 농사 짓지 마라고 잘라버립니다. 즉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졌다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관청에서 해결해줬기 때문에 관청에 가면은 야, 그거는 지주하고 소작농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관청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관청도 사실상 지주의 편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정말 답이 없죠. 그래서 심지어 농지를 떠나고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나 연해주 등으로 도망가는 농민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몰락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거 토지조사 사업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택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912년에 토지조사령 공포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191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몇 년에 걸쳐서 시행되게 되는데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선전합니다. 이야기는 합니다. 실제 목적은 세금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고 그리고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기본적인 진행 방식,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 소유권자가 직접 신고해서 소유지로 인정받는 신고주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황실 소유 토지, 그리고 관청 및 국가 소유의 토지는 당연히 총독국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마을이나 문중의 공유지, 문중은 가문을 얘기해요. 공유지 등 특정한 소유자가 없는 토지를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로 편입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가 일본에 또는 일본인들한테 헐값으로 넘기면서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를 왕창 소유하게 되겠네요. 또 하나, 세 줄로 짧게 나와 있지만 영향은 제일 큰 겁니다. 농민의 도지권을 부정하고, 즉 경작권을 부정하고 지주의 소유권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경작권을 잃고서 계약해야 되는 소작농, 계약직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지주의 갑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죠. 결국 이런 것들 우리가 식민지 지주제라고 표현을 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지주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들 식민지 지주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들은 어떻게 도망가요? 화전민이 되거나 숲으로 숨어 들어가서 숲에다가 불 지르고 그 불탄 자리에다가 어떻게든 밭을 만든 그 농사를 짓습니다. 화전민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만주, 연해주 등지 일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아예 이주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겠습니다. 산업 관련된 얘기입니다. 회사령 공포합니다. 회사 설립 허가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감부 설치 이후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다 제한이죠, 목적이. 그래서 이 회사령 얼마나 독했는가, 이것 때문에 일본 애들조차도 우리나라에 기업 설립하기가 힘들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폐되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업령, 삼림령, 조선광업령 등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각종 자연자원과 지하자원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돈벌이는 끝나지 않아요. 전매 사업도 벌입니다. 전매제 기억나세요? 고려 얘기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고려 공민왕 때 백성들한테 소금의 전매제를 시행했다라는 얘기 잠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매제 얘기했을 거예요. 뭐 한국 담배인상공사가 이제 뭐 전매청이었고 걔가 KTNG가 됐고 그 얘기했던 거. 그래서 전매라는 건 목적이 여러 가지 있어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공민왕 때 소금 전매 제도입니다. 권문세족들이 소금 비싸게 팔아먹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했던 건데, 전매 자체는 특정 물품의 판매와 거래를 국가가 전담하는 게 전매제였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총독부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백성들,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때의 전매 사업입니다. 담배, 싸지만 이익이 많이 남는 중독성 있는 물건, 그리고 인삼, 우리나라의 특산품, 소금, 생활 필수품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매 사업을 벌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 외에도 조선식산은행이라는 걸 설립해서 여러 침탈을 강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기관시설들 새로 건설하고 정비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결국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원 등의 일본 반출, 즉 약탈해 가기 쉽게, 그리고 또한 일본 상품의 한국 판매가 더욱 쉬워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우리한테 해준 게,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설치했다라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위에 사진 보시면 군산이라는 곳이 나와요. 군산항. 요즘에도 군산이 뉴스에 가끔 등장합니다. 혹시 뉴스 보신 분 있어요? 군산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 먹고 살기 힘들대요. 군산이 사실 되게 번영했다가 망했다가 이게 좀 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잘 나갑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생산된 곡식을 일본으로 실어나르는 대표적인 항구 중에 하나가 군산항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굉장히 대도시가 됐다가, 근데 일제강점기 끝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쌀 수출할 일이 없지요. 도시가 갑자기 망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게 항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반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장이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조선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자동차 공장이 들어와요. 근데 요즘 경제 상황들 뉴스 좀 보시면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게, 불경기란 얘기가 대표적으로 나온 데가 조선업입니다. 요즘 살아나긴 해요. 그래서 조선소가 이제 수입이 줄게 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도시 경제 전체가 침체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나마 먹여 살리던 게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저기 있었던 자동차 공장이 GM 대우 공장이에요. 그래서 GM 대우 궁상 공장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자체가 폐쇄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 공장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부품 공장들까지 같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죠. 그럼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돈벌이가 없어지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공장 앞에서 식당하는 사람들, 손님도 안 오겠지. 이렇게 되면서 지역 경제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입으면서 요즘 또다시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군산이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1920년대 얘기입니다. 봅시다. 3.1운동으로 무단통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3.1운동이 계기가 돼서 참 많은 게 바뀝니다. 3.1운동 다음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3.1운동 계기로 해서 문화통치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민족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임시정부가 새롭게 수립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문화통치를 표방, 겉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은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기만통치라고도 부르는 것이 문화통치죠. 일단 표방한 내용들을 볼까요? 무관이 아닌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다. 더 이상 군인 출신들만 총독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전합니다. 또한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면서 경찰 업무를 군인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나 교원의 제복차봉 폐지하고요. 더 이상 선생님들도 허리에 칼 차고 수업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한글신문의 발행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아,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일제의 기만적인 술책입니다. 실제로는 문관 충독 임명한 적 한 번도 없고요.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병을 보통 경찰로 바꿨을 뿐, 옷만 갈아입히고 이름만 바꿨을 뿐 경찰관의 숫자는 3.1운동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크게 증가합니다. 3배 이상 증가해요. 게다가 일제는 고등경찰제라는 걸 실시함과 더불어서 치안유지법, 생각만 해도 잡아갈 수 있는 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잡아갑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잡아갈 수 있는 법, 치안유지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신문사 발행은 허가해줬지만은 검열 과정을 거치게 해서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압수, 정관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년대의 통치 모습입니다. 다음 쪽 민족 분열 정책 볼까요?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민족 분열 통치였죠. 그래서 일제는 지방제도를 개편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지방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평의회라든지 부면협의회 등을 설치하고 뭐 부협의원, 면협의원 이런 것들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사람들은 조선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의회처럼 의결기구가 아닌 강제성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서 그나마 구성도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가 회원들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민족 분열시키는 거죠. 교육기회 확대를 표방하면서 보통학교의 교육연한 6년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를 일부 증설하였지만은 그래봤자 여전히 부족해서 한국인의 취학률은 1920년대 말까지도, 즉 학교를 가야 될 나이가 된 사람 중에서 실제 학교에 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20%를 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화통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를 허용하면서 일제 협력자를 양산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정책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제의 정책에 동조한 일부 지식인들, 민족개조론, 자치론, 참정론 등을 주장하면서 민족 운동이 분열되기도 했대요. 민족개조론과 자치론, 참정론은 나중에 민족운동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나 큰 주제입니다.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지식인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신의 아이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중에 런닝맨에 출연하는 이광수라는 사람 아시죠? 이광수가 런닝맨에서 뭐의 아이콘이니?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도 이광수라는 소설가이자 지식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대표적인 배신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수는 현실이나 과거나 계속해서 배신의 아이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자식들 나면 절대 이광수로 짓지 마세요. 왠지 배신자가 됩니다. 이광수라는 그 분은 소설가예요. 사실 그 국어 시간에는 굉장히 이제 극찬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고교생이 꼭 읽어야 되는데 정말 읽기 짜증난 소설 세 가지. 근대 소설 세 가지. 염상섭의 3대. 혹시 읽은 사람 있니? 책이 이만해. 글씨는 빽빽해. 내용은 지겨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광수의 무정. 유정, 두 개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쓰신 분이 이광수란 분이기도 해요. 단편은 안 쓰고 장편만 쓰고 더럽게 재미없고 길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자, 그리고 20년대 경제정책 보시죠. 산미증식계획 있습니다. 이것도 좀 써볼까요? 토지조사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산미증식계획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이거 하나 가지고만도 문제 낼 수 있습니다. 통치정책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거기도 해요.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일단은 산미, 생산되는 미, 쌀의 양을 증식, 늘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1920년대 이제 일본이 공장을 많이 세우면서 일본에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식량 부족 때문에 사람들이 폭동까지 일으킵니다. 그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해서 그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고자 한 게 산미증식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경은 일본의 식량 문제고요. 실행방법,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산미증식계획입니다. 문제점들 보시죠.
여러 가지 이제 뭐 토지 개량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현대화 비용들을 갖다가 소장농에게 전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치자면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니? 사실 지주가 해야 돼요. 네, 지주가 아닌 소장농들한테 밀어버립니다. 가뜩이나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고율의 소장료, 높은 소장료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한테 정말 치명타를 입힙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량이 늘어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증산량보다 수출량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가져온 결과는 국내 쌀 소비량 감소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먹게 되는 쌀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뭔가 먹여야겠죠? 그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만주에서 잡곡 들어와서 해결해요. 새 모이로 쓰는 좁쌀 같은 거 수입해서 먹습니다. 오곡밥 먹을 때 들어있는 노란색 조그만 거 있지? 좁쌀. 그걸로 순수하게 밥 먹어서 밥 만들어 먹었대요. 맛 없어요. 왜 새를 주는지 알게 될 겁니다. 새 모이로 왜 좁쌀을 줄까? 싸니까 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잠깐 좀 추가해서 써놓을게요. 중단됩니다. 산미계획 증식계획이 이제 뭐 증산량은 만족스러지 못했지만은 수출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어쨌든 간에 일본은 쌀을 많이 수입해 왔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중단되느냐? 일본 농민들 얘네들이 반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이 하도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 쌀값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농민들이 쌀 농사 짓는, 벼농사 짓는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잠시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 시작하면서 다시 쌀 부족해지게 되면서 전쟁으로 다시 재시작됩니다. 잠깐 중단됐었어요. 산미증식계획 1920년대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혔던 경제정책입니다. 여기까지지? 자, 산업무역정책입니다. 회사령 폐지됩니다.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서 근데 이게 뭐 결과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자유롭게 하는 조치예요, 사실상. 그리고 관세까지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일본 물품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들 나름대로 회사령 폐지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회사를 세워요. 근데 일본산 물건들이 이제 관세 없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게다가 일본인들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까지 합치게 되면은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물건 쓰자라고 하면서 누군가 이제 광분에서 어떤 자스가리우가 어떤 만가리우가 나올 텐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민족운동 쪽에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힘들었다라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자료 보시게 되면은 뭐 공장의 숫자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공장의 숫자 나름 늘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일본인 공장 숫자도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공장 생산액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웠던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여기가 소개가 됩니다. 호남 지방의 지주였던 김성수란 사람이 세웠던 경성방직이라는 규모가 큰 한국인 기업도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잠깐 이 아저씨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죠. 자,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일단 민족운동가로서 이것저것 참 많이 했는데 일단 기업인이기도 해요. 경성방직을 세웠습니다. 경성은 이때 서울이고 그리고 방직 천자는 공장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옷감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신문사 하나 세웠어요. 어떤 신문사게? 방송. 응? 아니. 조선 아님 동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게? 동아일보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동아일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쪽에도 힘을 쏟았어요.
좋은 쪽에 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에 흔들리고 있었던 한 망해가던 학교를 인수해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로 탄생시킵니다. 그 대학교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나름대로 명문대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 유명한 대학이 됩니다. 어디 이게? 고려대학교 설립자기도 해요. 참 이것저것 많이 하지. 잘못한 거지. 한번 찍어본 거지. 예.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 가면은 김성수 동상이 있습니다. 설립자 동상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 호가 인촌인데 가게 되면 이제 뭐 인촌기념관이라고 건물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이제 지금 약간 친일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940년대에 이제 뭐 그 비행기사다가 이제 일본한테 바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정치도 하십니다. 총리까지 했어요. 물론 국무총리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긴 합니다만 총리까지 했었습니다. 승만형과 함께 가다가 갈라섰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경성방직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진 않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그 서울에 가게 되면 영등포 쪽에 커다란 이제 문화예술의 쇼핑 공간이 하나 있죠. 타임스퀘어 있죠. 타임스퀘어라는 데가 원래 그 영등포역 근처에 백화점이 3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생긴 게 경방백화점, 요거 줄인 거예요. 경성방직 줄여서 경방백화점이라고 있었고, 신세계백화점 있었고, 롯데백화점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근데 왕창 커지면서 나머지 신세계하고 경방이 장사가 안 되니까 걔네 붙어 있었거든. 합쳐가지고 이제 왕창 다 건물 뜯어 고치면서 새롭게 이제 거대한 그 문화 콤플렉스를 만든 곳이 이제 타임스퀘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임스퀘어가 건물 바깥에 앞마당 가면은요 경성방직 건물이 있어요. 원래 거기 경성방직 공장이 있었던 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마다 가을이 되게 되면은 나름대로 대학 스포츠의 라이벌이라는 두 학교가 스포츠 재전을 벌이죠. 연대하고 고대하고 가지고 뭐라고 부르니? 연고전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연고전이라고 해요. 모든 언론들이 연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신문사에서는 절대 연고전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고연전이란 표현을 씁니다. 동아일보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잡다한 얘기까지 이제 오늘 얘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전시동원 초재 속의 황국신미대기를 강요하다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